그런 형세라면은 백은 일단 바꿔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? 그래도 네, 그냥 두고 어차피 지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받아뒀고요. 찔러넣는 끝내기도 있어서 한 집이니까요. 이거까지 찔러넣어서 더 차이가 나겠네요. 확실히 이겼습니다. 이건 여기가 거의 10집 이겼네요, 사실. 계산은 열심히 해야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찔러놓으면 득이라는 생각을 잠깐 까먹고 방심하셨네요. 방심한 게 아니라 당황한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되면 차이가 미미하면 이곳에 젖힌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, 이 네. 바둑에서. 김영환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 승부를 알고요. 아는 듯해 보이죠? 네, 지금은 뭐다 세보면 되니까요.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 10집이겠네요. 일단 뭐 어찌됐든 흑의 승리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승부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우변을 젖혀가면서 보태준 게 마지막 태인이었을 것 결과적으로는 같아요. 근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. 어느새 시간이 꽤 지나 있었는데 네. 바둑이 너무 치열하고 재밌다 보니까 지금 이 대국이 시작된 지 4시간이 다 돼가고 네,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초읽기로만 2시간을 버틴 겁니다. 네, 이제 공배만이 남아 있습니다. 마지막 분배를 매운 걸로 봐서 10집 같거든요. 100이 22진 않아요? 흑이 32집, 10집이네요. 아, 반면 10집 차이입니다. 또 엄청 미세한 차이는 아니네요. 네, 좀 하나 찔러넣는 게 선수 2집짜리 끝내기여서 그 네. 자리에서는 변화가 없어서 그 2집 차이가 딱 8집에서 10집으로 늘어났습니다. 네, 이국의 승자는 화성실 코리오 팀의 조인선 선수가 됐습니다.